예, 묻겠습니다. 예. 증인 문체부 장관 됐을 때 어떤 경위로 장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추천해서 됐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차은택 씨가 추천을 해서 그래서 장관이 됐다는 걸 나중에 그렇죠. 알게 됐습니다. 네. 평상시 차은택 씨 알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부터 같은 회사의 감독으로도 뭐 근무했으니까 아는데 증인이 아는 한 차은택이 증인을 장관에 추천해서 임명할 수 있을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차은택이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가 알아봤을 것 같아요. 알아보지 않았어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청와대에 제 지인들도 좀 있고 그래서 사실 네. 저는 처음에는 그 지인들 중에 누가 저를 추천했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은택이 추천을 그렇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차은택 뒤에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거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전혀. 아니 그러면은 네. 결국 차은택이 추천이 된 건 알았을 텐데 그럴 만한 인물이 차은택이 안 되니까 배후에 있는 사람을 또 주위에 청와대 아는 사람 있으면 알아봤을 네. 것 같은데 네. 안 알아봤다는 게 이상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정윤회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차은택으로부터 자기 뒤에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좌관한테도 물어봤고 또 언론에도 이제 한참 보도가 나오면서 최순실 씨 이름이 나와서 제가 차은택 씨가 그 최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번 조양호 조직위원장 네. 사표 위원장 사퇴한 걸 두고 증인은 조양호 위원장이 증인 말 한마디에 그냥 사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것 같던데 네. 사퇴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위원장님 입장에서 담당 부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이제 장관이 대통령의 우려를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그런 생각은 가지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위원장 자리는 장관이 뭐 이렇게 맘대로 이렇게 해임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결국 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증인의 뜻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이란 것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셨을 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인의 말에 따르면은 한진해운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은 문체부 장관이 아니라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전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한진해운 문제에 좀 더 점령하시고 이 겸직하는 것 때문에 좀 우려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한진해운 문제 때문에라고 한다면은 네. 그 문제는 문체부 장관을 통해서 조양호 위원장한테 전달될 것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통해서 전달해야 될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조양호 위원장께서는 제 말을 그렇게 뭐 받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여명숙 본부장 해임 관련해서 증인 말 보면은 여명숙 위원장의 말을 보면은 증인이 대통령께서 아침에 전화를 해서 내려보내라 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전화 안 했어요? 네, 전화하신 적 없습니다. 그럼 여명숙 위원장은 어떻게 해임된 거예요? 뭐 언론에서도 이미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밝혔습니다만 굉장히 그 불화가 심했습니다. 직원들하고 근데 직원들 몇하고만 일부하고만 불화가 심한 게 아니고 전 직원하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명숙 위원장이 심지어 뭐 수백만 원을 들여갖고 자기 사무실을 저기 저 도청 장치를 찾으라고 그런 지시까지 할 자, 정도로 알겠습니다.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물어볼게요. 그러면 증인의 말에 따르면 여명수 위원장이 청문회장에서 위증이나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이유는 제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 문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밀라네 엑스포 주문부처가 문체부가 됐었죠? 네. 그 전에는 어디였습니까? 산업부였습니다. 그렇죠.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전시 영상감독이 차은택으로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누구였어요? 원래는 목진유였습니다. 굳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전시 내용 자체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 중심의 전시에서 문화 중심의 전시로 바뀌면서 기존의 전시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전시가 필요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네. 결국에는 증인이 차은택 씨의 추천 뭐 이런 걸 통해서 장화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보온 차원에서 바꾼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은 저기 장관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전시 내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의 문화 관련 콘텐츠 하는 사람이 차은택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감독을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총감독은 그걸 하는 시행사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전시에 관련돼 갖고 자문위원들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갖고 자문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차은택이 추천됐었던 것뿐입니다. 그게 증인은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여튼 박근혜 정부는 그냥 우연히 다 되네요. 우연히 바뀌고 그 과정에 우주의 혼이 딱 들어오면은 다른 사건과 연결이 되고 사업도 맡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여러 사람의 자문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자, 증인 CJ가 네. 1조 4천억 정도 투자한 그 K컬처밸리 사업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차은택이 일제가 뭐 자리 달라고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까? K컬처밸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창조융합센터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센터장이 누가 임명된지도 아시죠? 모릅니다. 차은택의 지인이 임명된 거 아세요? 그 여자분이 그 지인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센터장이. 자, 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러면 이 과정에 증인이 관여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 임명하고 이러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CJ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건 CJ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증인은 아무런 관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예, 이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